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을 예.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저 막내딸. 아, 따님분 상담을 원하시는군요. 네. 예, 따님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저기 18살이고요. 네. 159에 네. 50kg. 50kg. 네. 네. 자, 어떤 점에 그 따님 불편하신 점이 알고 싶으신지 예, 유창길 원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딸이 18살인데, 네. 손발이 다른 애들보다 엄청 차갑고, 네. 그리고 변을 한 일주일에 한번 네. 보고, 또, 초경을 작년에 했다가, 한번 했다가 그냥 딱 끊겼어요. 생리가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손가락, 손을 주먹을 쥐면, 네. 이 주먹 젖이는 그 마디, 예. 가운데 마디 있잖아요. 그게 예. 안 쥐어져요. 그 끝에 손가락 고기는 이제 이 접어지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주먹이 이렇게 꽉안 쥐어지겠네요? 네, 예, 그렇죠. 꽉 다물어지지 않겠어요, 주먹이.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벌어진 느낌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이제 사진 뭐다 찍고 했는데도 이상은 없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얘가 좀 몸이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네. 전체 사진 찍어 보니까 또 몸이 조금 뒤틀려 있어요. 아, 측만증이 좀 있나 보네요. 아, 그 측만증이라고 예, 그랬나요? 엑스레이를 찍어 본 거죠? 척추 네네네. 엑스레이를. 그럼 이제 네. 뒤틀려 있으면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아주 귀여운 따님이실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예, 지금 일단 전반적인 증상을 쭉 보았을 때는요. 네. 일단 손가락이 이게 꽉 쥐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중시하고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예. 류마티스 혈청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아, 혈청 이거는 검사. 한방에서도 하나요? 아, 요즘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한의원에서도 연구용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혈액 검사는 이제 한의원에서도 그 혈액 검사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의원에서 많이 혈액 검사는 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근데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와서 이제 최근에 한의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어쨌든 양방이든 한방이든요. 류마티스 검사는 류마티스 검사예요. 한방으로 해석을 하든 양방으로 해석을 하든 류마티스 혈청 검사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 결과 자체는. 그러니까 그 류마티스 혈청 검사를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류마티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1%를 있으면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 배제하기 위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그럴 가능성은 낮은데, 그래도 의학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일단 해서 류마티스가 음성인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 그리고 류마티스 가능성은 일단 적은데, 지금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서 손발이 아주 차신 분들은요, 대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장이, 율동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랫배가 차고, 자궁이 차기 때문에 생리가 불순하거나, 지금 따님처럼, 한번 하고 안 하거나, 생리통이 아주 심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아랫배가 차다 보면은요, 사람의 척추는 비틀어지게 돼요. 우리가 추우면은요,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우리가 감싸 쥐듯이 여성분들은 배가 차면은요, 척추가 이렇게 우그러지면서 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나타난 여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몸이 아주 찹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따님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요, 관절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 말초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관절이 원활하게 구부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차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고요.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 역시 그런 것이고, 척추가 휜 것도 몸이 아주 찬 원인이 지금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여성분들 경우는요. 일단 집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건요, 찬물이나 냉커피, 음료수 같은 걸 일단 딱 끊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배에 따뜻한 찜질이나 예. 쑥뜸 같은 걸 해주시면은 중안관원 두 자리, 중안관원 두 자리에다가 뜸을 매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돼요. 그 뜸하기가 어려우면은 따뜻한 그 전기 핫팩 같은 것만 해줘도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차로는 생강차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차가 생강차. 네, 생강차가 도움이 되고요. 그 손발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강도를 높여서 민간 여부를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들은 한방에서 이제 옷, 옷이라고 이제 건칠 옷에 예. 옷나무 있죠, 옷나무. 예예예. 예, 예. 예, 옷나무가 소음인일 경우에요. 지금 이제 따님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소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이런 냉증이 있는 여성분들은 자궁을 좋아지게 하고 관절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옷, 그러니까 한의학 약명으로는 건칠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칠, 옷을 복용하는 것이 또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쑥이요, 쑥. 예, 쑥. 네. 쑥을 또 좌운을 하거나 아래쪽 그 생식기 쪽을 좌운을 하거나 예. 네. 그 다음에 쑥을 다려서 먹거나 예. 아니면 쑥을 국으로 끓여서 꾸준히 먹거나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일 강도가 센 거는 건칠, 옷이고요. 네. 그 다음 강도는 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약한 거는 이제 생강이 되겠습니다. 아, 생강. 네, 생강. 네. 제일 약하고 부드러운 게 생강이죠. 네. 그거보다 센 게 이제 쑥이 되는 거고, 쑥보다 더 센 거는 옷이 되는 거죠. 옷은 근데 안 맞으면 두드러기, 발진, 알러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네. 옷에 그 독성을 제거한 건칠이라고 하는 한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칠이라는 약, 그리고 한약 처방으로는 한약으로 만통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옷이 들어간. 이것은 옷의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해서 법제로 만들어서 당귀나 우슬과 같은 자궁에 들어간 약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한의사가 좀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 약인데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약인데 만통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여성분들 자궁에 근종이 없어지거나 생리불순이 없어지거나 생리통이 없어지고 변비가 없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건칠 옷이요. 류마티스 질환에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절, 손이 아침에 조조광직 있는 여성분들 건칠을 꾸준히 복용하면 아침에 조조광직이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따님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궁이 따뜻해지면은 손가락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이 보이니까 오늘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그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예. 한번 따님에게 적용해보시고 예. 또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네. 네. 네,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